KT가 올해 원천지식재산권 확보부터 콘텐츠 기획, 제작, 유통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밸류체인을 본격 가동합니다. KT는 그동안 밀리의 서재를 인수해 원천 IP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알티미디어, HCN, 미디어지니 등 인수를 통해 미디어 밸류체인을 준비해왔습니다. KT그룹 내에 안정적인 플랫폼이 있고 이를 고객들에게 잘 전달해가지고 콘텐츠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굉장히 큰 핵심 경쟁력이잖아요. 여기서 나오는 성과물들을 다시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K-콘텐츠의 육성에 이바지하고 그게 다시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콘텐츠 전문기업 KT 스튜디오 지니는 약 24개의 콘텐츠 라인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며 원천 IP 경쟁력을 높입니다. 방송 채널 사업자인 스카이TV는 미디어 지니 인수 후 양사 간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ENA로 새롭게 브랜드를 통합 론칭했습니다. 공동 제작을 올해부터는 ENA가 중심이 돼서 기획하고요. 그러한 기획을 통해서 기존의 외주 제작사들보다는 CJ, 지상파,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OTT 사업자들까지 콘텐츠의 제작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려고 합니다.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,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외주 제작사와 지분을 저희가 10% 줘서 그분들이 보다 더 많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제작 퀄리티를 높이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양사가 윈윈한 모델들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합니다. KT는 KT 스튜디오 지니 중심의 미디어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콘텐츠 사업 성과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3조 6천억 원 수준의 그룹 미디어 매출을 2025년 5조 원 수준으로 30%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이로써 국내 1위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. KT 그룹이 가진 미디어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그룹사들이 함께 성장한다면 25년 매출이 5조 원이고 멀티플 두 배를 적용하면 10조의 밸류에이션이 됩니다. 그러면 KT가 지금까지 통신산업에서 해왔듯이 미디어 산업도 저희가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중대한 한 축이 될 것입니다. KT가 콘텐츠 라인업을 대거 공개하고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CJ E&M과 협력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 KT는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으나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.